역시 약속을 지켜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군요. 여기도 그냥 동쪽 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얘들 다 잡을 필요 없죠. 동쪽 끝으로만 빨리 가면 되는 거죠. 진짜 많이 때린다. 네, 이올린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스킬 써서 달려줍시다. 이젠 처음 출발한 병력의 반으로 줄어들었군요. 이것이 카시미 정량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당한 셈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마장기밖에 없어요. 저기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와 준다면 아직 승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래. 러시아로 진군한 독일군 같군. 자, PT.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일단 세이브 좀 해주고. 자, 여러분들, 리액션 갑니다. 잠깐만. 아무 같은 플레이어를 농락하고 말이야. 저는 안 보겠습니다. 저는 네 형이 추는 거 보지 않을게요. 자, 그래? 재밌잖아. 나중에 봐야지. 부끄러워?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 이거 1분짜리로 하자. 자, 이렇게. 이탈리아의 끝없는 열정으로 가득 찬 페레로 로셰. 당신의 소중한 사람. 이거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나요?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는데 유튜브는. 됐다. 리코더 없어요. 리코더 없습니다. 국밥늑대님이 1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 왕호야 형하고 반띵해서 쿠키 잘 먹어라. 네, 국밥늑대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에스트님이 10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 팩트 사실 내가 술 마시고 미생 던져서 컨텐츠를 만들고 점점점. 띠용 에스님 쿠키 1000개 감사합니다. 와 대박. 네. 아 사실 술 마시고 미션 던져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구나. 술 드셨어요? 그렇구만. 잠깐만 이거 왜 소리가 안 나지? 잠시만요. 왜 소리가 안 나? 아, 따로 혼자 마시고 친구랑 마시면 이미 취했죠. 혼자 마신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서 그리 미친 짓을 하나 새삼 알게 되었다. 실수했네요.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또 오래 걸려. 잠깐만요. 다시 갈게요. 마모가 이제 1위 맞지? 네? 아니요 1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라시드 못 빼놓으라고 했었죠? 왕관 빼야 되고 실크망토 이거 다 빼야 돼요? 요 아이템 다 빼놔야 됩니까 이렇게? 불금 소리 좀 줄여달라고? 이 정도로? 폐장관이랑 바람반지? 요렇게만 끼면 돼요? 여기 끼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블루레몬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찍은 사진은 머리 짧은 상태로 찍은 거라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한번 봐야겠다. 보고 평가해드려야겠다, 제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제가 보고 한번 평가해드릴게요. 얼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이쯤에, 배치. 샌디 배치. 사키스키 배치. 하야 배치. 케미 배치. 자에 배치. 반다이크 배치. 사이렌 배치. 인텔엔딩.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창세기전 이거 문제가 많네. 문제가 진짜 많은 게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진짜. 네, 암드엔딩이 아니고요. 암드엔딩이죠. 암드엔딩. 요즘 근데 암드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네, 인텔은 이제. 와, 최악이야. 내 머리가 단발일 때 찍었으면 아무님께 단발이었을 때 찍었으면 아무님께 칭찬받는 건데. 네, 괜찮아요. 일단은 볼게요. 좀 이따가. 사드랑, 신기, 일쯤에. 1쯤에 여기다 두고 나이크 케미 카메오 저 부분 아무한테 푹 빠졌네. 개신기야 너. 아니 엘리온니 아무야 어느새 카카오 인기 PD가 돼버렸어. 네. 여기까지 도착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겠군. 자, 어떤가 전력으로 보아서는 비교조차 될 수 없을 텐데. 더군다나 다들 지쳐서 기운이 없을 텐데 피차 힘들이지 말고 우리 포도가 되어 쉬는 게 어떤가. 어림없다 펜드래곤 성기사단장의 이름으로 주군을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상대하마 오너라. 큐란 왕자님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자님만은 무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적을 막는 동안 왕자님은 적의 포위를 빠져나가십시오. 예?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싸우는데 나만 도망갈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 싸울 거예요.
라시드, 이 누나 어쩌면 마지막 부탁이 될지도 모르는 소원이다. 너는 팬드래곤의 아니 실버 에로의 마지막 희망이야. 한 인간으로서 자격조차 없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오늘 짱! 다메다! GS에게 그래. GS라면 너를 도와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이올린 왕녀, 어서 라시드 왕자를 비임시킵시오. 우리가 저들을 언제까지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 그렇다면 알겠어요. 반드시 사라져요.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오케이, 라시드 혼자서 이제 빤스러 나는 거죠. 누님,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 오호, 죽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명예스럽다. 자, 드란 가볼까요? 성신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들이여, 세상에 비추는 무리가 되어 어둠을 꿰뚫는 화살이 될지어니, 이는 악을 멸하는 은화살이라 불리우리라. 실버 에로에게 영광을 덤벼라, 악신의 후예들아. 좋은 기백이지만 쓸모없는 지시야. 그건 그렇고 마에트로 준비시킨 인원은 배치시켜놨겠지. 확실히 준비시켜놨습니다. 빠져나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앞에 먹이부터 처리하자. 띠용. 마무의 3대 요소, 여러분 식사 뭐 드셨어요? 시청자 질문 그리고 얼평. 자, 이제 성황의 길. 네, 여기로 진행을 해야 되네요. 이제부터 창투 시작이에요?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기대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짧은 머리 사진 혼자만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누님, 아, 어째서 난 뭘 한 거지? 어째서 이렇게 무력한 거지? 동료는커녕 누님조차도 지켜낼 수 없었어. 왕자님! 케빈, 아니 레이몬드도? 어떻게 여기에? 아, 왕녀님께서 왕자님을 보호해드리기 위해 저희들을 도망 보내주셨습니다. 누님, 아, 누님은 어떻게 되었지? 왕녀님은, 확실한 정황은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녀님은 저희들을 도망시키기 위해 깊은 부상을. 안돼, 누나! 안됩니다, 왕자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돌아가서는 다른 분들의 희생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왕자님, 제발, 왕자님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자님께서는 다갈로 돌아가 이 비보를 모두에게 전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어. 다갈로 돌아가겠어. 더 이상의 사람들을 희생시킬 순 없어. 찾았다! 동감이오, 라시드 왕자. 어쓰신. 왕자 말대로 더 이상 희생은 불필요한 것이오. 왕자가 여기서 죽어준다면 더 이상의 희생은 없겠지. 자, 가 크고! 라시드 왕자. 헛소리,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왕자님께는 손가락 하나라도 될 수 없어. 와라. 자, 한판 붙어봅시다. 뭐야, 라시드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회자의 왕관도 빼자고요, 지금? 아, 진행하면 돼요? 뚜님, 왕자님! 오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미 늦은 건가? 저건 뭐야! 방해꾼인가! 썩 꺼져! 웃긴 놈이군, 죽여버려!
다 당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새벽 5시까지 하시게요? 모르겠어요.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졸리진 않아가지고. 센데? 크로우라는 녀석, 네. 되게 센데요? 얘도 뭔 왕자였어요? 정글의 왕자 아니에요? 정글의 왕자? 끝난 건가? 아직 숨은 붙어있어. 좋아, 이 녀석도 꽤나 끈질기군. 만약에 아침 8시까지 하게 된다면 야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일어났나? 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필요 없어. 정신을 차렸으면 곧 이곳을 떠난다. 아직 주변에 드리스군이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아. 전 라시드 팬드래곤 실례지만 은인의 성함이 나는 그로우라고 한다. 떠들이 기사지. 어쨌든 당분간 함께 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수련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수련이요? 그래, 너에게는 팬드래곤 중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을 텐데 자신의 몸도 지키지 못할 정도라면 차라리 범인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저를 알고 계셨나요? 방금 리입으로 자신이 라시드 팬드래곤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 각오는 단단히 해주는 게 좋을 거야. 이제 네 곁에 응석을 받아줄 사람은 없어. 알겠지? 약간 얘 손오반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지 않나요? 약간 오반 같은 느낌 아니에요? 내일 데이트 방송 있어요. 왠지 아바 데이트 방송이 아니고 그냥 나와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프리파라 한번 즐겨보려고요. 프리파라. 마모의 응석을 받아준 유일한 시청자 에스님이었는데. 네? 아, 여러분들 일단은 근데 이거 이제 다시 껴줘야 돼요? 아니요, 그냥 냅두면 돼요. 뭐야, 아이템 다 사라졌네? 얘 끼고 있던 아이템 다 어디 갔어? 그냥 냅두라고요? 이렇게 두면 돼요? 패자 양감 빼놓을까? 아이템 다 이올리니까 이렇게 빼놓으면 돼요? 요렇게 해놓으면 되죠? 여기다 둬요, 여기다가? 들고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밖에다 두면 사라진다고요? 왕자 왕관은 쓰고 있어야지. 좋아, 여기가 적당하겠군. 그럼 첫 번째 수련을 시작해볼까? 좋아, 뭘 해야 하는 거죠? 일단 네가 검사로서 자질을 보기로 하지. 특출난 자질은 아닐 거예요. 당신이나 듀란같이 훌륭한 검사에 비하면. 듀란 램프란트 말인가? 그는 훌륭한 기사임 틀림없지만 훌륭한 검사는 아니야. 펜드래곤의 왕자라는 자가 고작 그 정도의 실력과 비교돼서는 안 되겠지. 듀란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우리 펜드래곤 가문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좋아, 그럼 형편없는 검사라는 말은 취소하지. 하지만 그의 검사의 경험에 비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은 너도 곧 깨닫게 될 거다. 자, 너라면 그 정도의 수준의 검수라 한 달이면 깨우치게 될 거다. 수련을 시작하자. 저 사막 전갈들이 내 실력을 측정해줄 척도이다. 자, 나에게 검을 받아 그 검으로 전갈들과 싸워보거라. 자, 시작이다. 자, 검을 받았대요. 검을 어떻게 받아? 자, 이 검을 받아라! 자, 아니타를 획득했대요.
뭔가 더 주실 수 없나요? 덤벼봐. 네, 전가에 지금 다 10이에요, 10. 쟤 뭐 하는 거예요, 쟤? 이상한 스킬을 쓰는데? 네, 여기 정신과 시간의 방인가봐요. 정신과 시간의 방. 라시드가, 네. 출연을 받아가지고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건가봐요. 레벨이 쫙쫙 오르네. 아, 일반 채팅 해보고 싶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만 떼드릴게요. 원하신다면요 뭐. 네, 그러니까 레벨 갑자기 레벨 막 몰빵하네. 레벨 갑자기 뭐 레벨이 무슨 몇 가지 올라가는 거야? 와, 어머님 하얀 고양이 하냐고요? 제로님 말씀하신 거 이제 봤네. 네, 그 뭐냐 하얀 고양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형이 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네 잘 모릅니다. 그거 검을 쓰는데 나쁜 버릇이 들지. 하지만 앞으로의 수련은 오늘같이 간단한 시험 수준이 아니니까 고생할 거다. 괜찮아요. 어떤 어려운 수련이라도 견뎌낸 것만 할 거예요. 자,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련에 들어간다. 버스가 아니라 이제 템빨인데요. 그래요? 12월간의 수련을 거쳐 어쩌고저쩌고 수련 막바지로 흘러갔대요. 오, 그게 아니야! 공작이 너무 커! 강한 공격은 상대방이 확실한 허점을 보이기 전에 전개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힙브레이크 하! 이런 기술도 있지. 되도록 방어하지 마라. 상대가 너의 몇십 배의 힘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최선은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것뿐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더니 차선은 이런 것이죠. 뭐야 차선은 상대방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 그렇죠? 맞았어. 차선은 연속적인 공격. 그러나저나 지금의 공격은 아주 좋았다. 아, 수련진의 칭찬이라니 크로 형님답지 않은걸요? 누나랑 동료들은 다 죽은 것 같은데요 거의? 네, 소노만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소노만이랑 피콜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크로우도 나중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직 수련이 부족해요. 조금이라도 더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이런 거에서 더 이상의 수련은 무의미해.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수련이 아니라 실전이다.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내 서쪽 피라미드에서 지금까지 수련의 성과를 본 후에 모든 수련을 끝마치려 한다. 형님의 뜻 알겠습니다. 그래, 내일은 아침부터 할 일이 많으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일본군 하사관 목소리로 해달라고요? 네? 잠깐만. 이제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기 또 빼야 돼요? 무기 빼놔야 돼요? 이게 빼놔야 되나? 일단 이렇게 이대로 나중에 복귀할 때 템 다 사라진다고요?
여기 팔려고 빼는 게 아니고 그 뭐냐 뭐 캐릭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캐릭터가 바뀔 때 힘이랑 민첩이랑 이런 거가 네 그 무기 낀 것만큼 동쪽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진행합시다. 자 여기가 나와의 마지막 수련 관문이다. 이곳의 몬스터들은 정령들 이 비역을 지키기 위해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해졌어. 자신을 잃지 말고 과감히 싸워 헤쳐나가야 한다. 만일을 위해 너도 나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알겠습니다 크로우 형님. 좋아 가자. 야 내 곁에 있어준다면서 네가 죽이냐? 잠깐만. 쩌는데? 설아 난영참 볼 수 있겠다고요? 내가 이 피라미드에 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 앞을 막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관문을 통과하고만 할 테다. 좋은 집중력이군. 호호호! 오, 센데? 다 죽이면서 갈까요? 아니면 안 죽여도 상관없어요? 죽이면서 갈까? 안 죽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일본군 하사간 목소리로 하자고 그래요 자꾸. 일본군 하사간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안되겠네. 아 어차피 레벨 또 리셋 된다고요? 그럼 그냥 애들 죽이지 말고 그냥 가자. 어 뭐야 스킬에 이거 뭐예요? 용가리야? 다음 전 던전에서 써보라고요? 응용 소환?
자, 위층으로 올라갑시다. 피라미드 끝층까지 가가지고, 네,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어, 최종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설마 크로우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 막 그런 건가? 마지막은 바로 나다. 마지막 수련은 바로 나다. 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라시드. 빅룡 한번 써볼게요. 우후! 와, 뭐야? 형인데? 적들 피가 다는 건가? 잠깐만. 아, 저 피가 달았구나. 뭐야, 빅룡 한 번밖에 못 쓰네? 아, 졸려서 자러 가봐야 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여기까지만 깨고 봐야겠다. 그러면은 에스트님 다시 매니저 임명해 드릴게요. 네, 미션 중에 야방 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한 번 쓰면 끝이에요, 빅룡은? 아니요, 턴이 몇 번 지나야지 쓸 수 있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내일 한번 야방할게요. 스킬 파 써보라고요, 파? 잠깐만. 어떤 게 파예요? 이건가? 아, 요거구나. 후후! 오, 좋은데? 피가 좀 많이 나는데? 스킬 팠으니까 피가 많이 나네요. 피해보. 피해복 좀만 해주고 갑시다. 그래도 필살기 같은 연출은 좀 멋있지 않냐, 이게? 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니까 이게 막 완전 구린 게임은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 구린 게임은 아닌데, 네. 방송용으로 별로 적합하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게 결코, 네. 똥겜이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갓겜 맞아요. 갓겜은 맞는데. 드디어 이것으로 마지막입니까? 그래, 수고했군.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전수했고 너는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물론이고 나도 아직 극한의 무를 손에 넣지 못했다. 오, 극한의 무? 하지만 언젠가 극한의 무를 가진 자를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언젠가가 다가오기 전까지 그 자를 능가해야만 한다. 그 자를 만나 그를 이길 수 있다면 너는 그때 대륙을 제패할 것이다. 너라면 가능하다. 라시드 팬드래곤. 극한의 무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와무. 와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극한의 무를 어쩌고저쩌고. 그 이후로는 진정한 싸움이. 네? 아직도 안 주무시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레벨 1업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수치가 다 돌아온대요. 아까 형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이거 네 무기 그냥 안 빼고 그냥 냅둬도 상관없대요. 어차피 네 그 뭐냐 1업 하면은 원래대로 수치가 돌아온다는데요? 그 검이 나를 원했을 때 나에게 그 검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검을 사용한 것이지. 지금의 나에게는 그 검이 필요치 않으며 그 검 역시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랬기에 그 검은 너를 새로운 주인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힘, 민첩, 지력, 카리스마는 안 돌아온다고요? 그래요? 운명을 논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네가 할 일이다. 나는 네 앞에서 서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가르친 것도 언젠가는 네가 얻을 수 있는 힘을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었을 뿐. 네 힘을 믿어라. 언젠가 단지 검이나 마법 어쩌고. 알았어. 이별이래요. 안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 하락되는 수치가 레벨 1업을 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돌아와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자, 그럼 로데가 다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나. 아버님 방송 몇 시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깨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깨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네. 다시 깨야겠네. 네. 다시 해야죠, 뭐, 어떡해. 네, 그게 버그잖아요, 일명, 그러면은. 그니까, 전직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캐릭터가 바뀌어가지고, 클래스가 바뀌어가지고, 그, 끼고 있는 아이템에, 뭐냐. 끼고 있는 아이템을 빼버리면은 그 수치만큼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1업 되면은 그냥 다시 돌아온대요. 원래 수치대로. 업을 하면은 그 전직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던데 무기 빼도. 공격력, 방어력, TP 같은 것만 레벨하면 돌아온다고요? 귀찮게 만들어놨네. 자, 적들 다 무시하고 갑시다. 적들 그냥 다 무시하고 갈게요. 여기 끝낼 때까지 일단은 진행을 합시다.
빨리 이동해 줍시다. 어차피 레벨업 초기화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줄게요. 됐어. 패자의 왕관도 빼야 돼요? 그니까 아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크로 있는 대로 들어가기 전에 무기 일단 빼야 되고 무기를 일단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자의 왕관도 빼야 돼요. 둘 다 부족한 애들하고요. 일단 계속 회복합시다. 됐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개 다 빼놓으라는 얘기죠? 여기 두 개 다 빼놓고 여기 다 빼놓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나시는 하나 딱 길을 비켜라 몬스터들아. 자,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거니까 좀 넘겨주고요. 크로는 근데 뭐 하는 사람일까? 자, 항로 개처 들어갈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면목 없습니다. 이번에도 해적에게 그만. 올해 들어 벌써 7번째군. 다 제 잘못입니다. 좀 더 거친 항로를 택하였다면 해적들 눈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자책하지 말게. 위험한 항해를 하다 배까지 잃어버린 미시마 가문의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들이 발견하려던 동방 항로는 이 난간을 타기할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동방 항로라뇨?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항로지. 알다시피 우리 상단은 서쪽에 사이럽스나 제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데 해적들은 그 사이에 해력을 점거하고 지나가는 배들을 습격하는 거야.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워망 뉴그드 페인이 이끄는 해양 탐사대가 끝이 알려지지 않은 동쪽으로 항해하다가 제국 쪽 동해안에 도착하였다고 하더구나. 그러나 동방 항로는 워낙 물길이 엄해서 그 후에는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 이제 항로 사러 가나? 네? 아니겠죠? 여기까지 네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 아저씨들이랑 아버지가 해결할 것이다. 힝. 하지만 바람마을의 라르고라면은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지리학자지. 하지만 요새는 술독에 빠져서 세원을 보낸다던데 항해 도중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시리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라르고시라면 제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라르고시라면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쓸데없는 소리! 설사 라르고라 해도 동방 항로는 너무 위험해. 그리고 내가 나설 이야기는 아니니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저장하고 아 얘들로 플레이해야 돼? 자 로이드 마하라자 자 로이드 하니까 또 내 워스톤 시아스토리가 생각이 나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